꽁꽁 싸매고 둘러맸던 겨울옷들은 가라.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따뜻한 봄 날씨에 슬슬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완전 무장한 걸그룹들, 틴트의 청바지만 입고도 우월한 연예인 포스를 뽐내는 스타들, 군살 없이 완벽한 스케이니 몸매로 우리를 자극시키는 스타들까지. 점점 얇아지는 옷 때문에 다이어트의 압박이 심해지는 요즘, 이들의 모습을 보며 매번 착심 3일, 365일 내내 다이어트하느라 힘드시진 않으셨습니까? 무작정 굶기, 죽도록 운동하기, 거기에 시술까지 불사했건만 돌아오는 건 실패뿐. 그래서 돌아올 비키니의 계절을 위해 특정 컨테스트에서 한 달 먼저 준비한 2011 스타 다이어트, 지금 특정 컨테스트에서 공개합니다. 뚱뚱하고 키 큰 남자는 극지 않은 복권과 같다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다이어트 후 급 훈남으로 돌아선 수많은 남자 스타들. 푸근한 인상에 흡사 종갓집 맏며느리를 떠올리게 했던 옥주현은 다이어트 이후 S라인 총결제로 등극. 개그우먼 이영자와의 유전자 동일설까지 경험했던 송혜교는 다이어트 이후 아시아의 여신으로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30kg 이상의 몸무게를 감량하며 명실상부 연예계 최고의 다이어트 종결자로 알려진 이영아. 그녀 역시 다이어트 전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고, 톡하면 부러질 것 같은 황정음도 통통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은 과거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뼈를 깎고 살을 내는 고통 속에서 다이어트 대박 신호를 이뤄낸 스타들.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이제는 몸매 종결자 S라인 스타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특정 컨테스트 스페셜 앙케이트!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위별 몸매 종결자는 과연 누구? 가슴에 진아 있습니다. 진짜요? 진아야. 다리요. 가슴에 김혜수요. 저 여기 김혜수. 가슴이요. 저 가슴에 김혜수 붙였어요. 이제 드레스 입었을 때 거기밖에 안 보여서. 김혜수 거기라면 바로 여기? 한채영 씨가 이제 그 세계적인 바비로 소문이 났잖아요. 네. 아주 가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이 말 있잖아요. 가슴이 이뻐요, 여자다. 저 엉덩이요, 신민아. 시크릿 가든에서 볼 때 다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저 김사랑이야. 다리 허벅지야. 시크릿 가든 보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같이 찜질방에서 그때 김사랑이 다리 자랑했을 때. 다리가 너무 길죠? 다리에 김혜수 붙였어요. 다리에 김혜수 붙였어요. 광고를 보니까 다리가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이어 다리까지 예쁜 김혜수. 남자들의 무한 사랑 받을만 하네요. 예, 아 발톱이 예쁘더라고요. 유희 씨가 유심히 봤더니 발톱이 좀 예뻐가지고. 예. 어떻게 발톱이 있는 거예요? 길쭉길쭉하고 예, 허벅지가 예쁘다 보니까 발톱까지 예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희 씨 사랑합니다. 뭐야 여자? 거기다 왜 붙었어요? 예뻐서요. 남자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가 보다.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 속에 앙케이트 조사가 종료되고 현장에서 바로 집계한 결과, 과연 대한민국 부위별 몸매 종결자는? 가슴 부문은 역시 한채영, 김혜수가 우세한 상황. 하지만 최근 마네킹 몸매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진아 역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엉덩이는 신민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 그 뒤를 김사랑과 전지현이 맹추격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최고 골칫거리 뱃살. 시민들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허리 라인에는 섹시스타 이효리가 당당히 1위에 올라 그 명예를 지켰는데, 그 뒤로
신민아, 전지현이 각각 2, 3위. 8위는 압도적인 김사랑의 승리. 많고 많은 스타들 중 남녀 시민 모두 김사랑의 다리를 가장 이상적인 몸매 종결자로 지목했는데, 아하, 정말 부럽습니다. 시민 인터뷰 결과 예상 외에 많은 지지를 얻은 가수 진아.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마네킹 몸매라 불리며 우월한 몸매를 인증한 스타였는데요. 진아, 얼굴, 가슴, 허벅지 다 가슴에 진아였습니다. 남자분들이랑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아야, 다리야. 진짜 길어, 장난 아니에요. 허리 여기부터 있더라고요. 아, 그 진아 씨가 하이실 좀 패션이 너무 어울리는데 정말 좋아서 붙였습니다. 진아 가슴이요. 시민들의 극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을 만나 직접 들어볼까요? 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은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조금만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그녀만의 관리법이 있다는데 뭔가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별로 안 먹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물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야지만 진짜 솔직히 체지방도 분해되고 특히 여자들은 또 물을 많이 마셔야지 화장실이나 뭐 그 피부적인 부분도 많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물 섭취를 거의 뭐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운동도 따로 막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연습실, 네 연습실이나 우리 뭐 여기 연습실에 있는 운동장에서 그냥 줄넘기. 많은 물 섭취와 줄넘기가 비결이라는 진아. 그렇다면 완벽한 몸매 중에 스스로도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 아, 저는 제 팔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요즘 제 관리를 줄넘기 좀 오랫동안 안 해서 제가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근육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자들은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올라오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좀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냥 마냥 말라서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근육 같은 거 살짝 괜찮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선이 있어 보이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바탕으로 마네킹의 버금가는 예쁜 몸매를 만들어왔던 진아 씨. 아, 정말 부럽네요. 허리 운동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인터넷에 기사로 떴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명의 몸짱 스타. 그녀를 찾아간 그곳은 공개 강연이 시작되는 한 대학의 강당. 오늘의 주인공, 가수 겸 배우 조하랑. 제가 행복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최근 그녀의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된 복근 사진이 큰 화제가 됐는데, 아, 이거 합성 아니야? 아, 다이어트 비법이 뭐예요? 살을 얼마나 뺀 건가요? 어떻게 하면 U자 복근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녀의 어메이징한 몸매, 우리도 궁금합니다. You know you love it. You know you need it. 복근 운동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상복부, 하복부. 이거로 여기 이렇게 밀듯이 올라가서. The perfect fit. It's a big deal. You know it's right. 이렇게 하잖아요. 복근 운동을 하고 스테이. 15회 3세트를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장면은 스테이. 하복부는 여기 밑에 보면 자기 하체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하는 Be all about it. That's right. Cuz it feels good. Be all about it. Uh-huh. You make it shit. Be all about it. All right. Now don't hold back. Be all about it. About it. About it. Like that. 조아랑의 매끈한 허리 라인 확인. 합성은 아니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그래서 내 근육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쁜 몸매를 위해 불철주야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또 뛰는 스타들. 그들에게 들은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 화제의 영상으로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일명씨 스타의 폴댄스 영상. 왠지 모르게 야하게만 느껴졌던 이 폴댄스가 언제부터인지 섹시 여가수들의 전유물로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몸매 각국의 1등 공신으로 알려지며 댄스 여가수들의 새로운 다이어트 비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댄스는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주잖아요. 보통 그때 20대부터는 꼭 유산소, 무산소를 병행해줘야 돼요. 그러면 유산소만 하게 되면 살이 막 처지거든요. 근데 그 유산소와 코를 잡고 스킨을 함으로써 근력으로 그리고 라인 잡아주는 거. 그래서 유산소하고 무산소가 다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조금 섹시하면서 약간 우아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아주 있죠. 일반적으로 폴댄스라 하면 스트립 댄서들의 이 야시시한 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제 클럽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이게 약간 섹시 컨셉으로 그 바탕의 뿌리가 된 건 맞는데요. 유럽, 캐나다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되게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캐나다에서는 폴댄스 학과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대중적이었고 휘트니스적인, 아트적인 그런 요소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성의 섹시함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피트니스적인 요소를 빼놓지 않고 있는 이 폴댄스. 특히 허리와 팔의 근력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 유연성을 살려 섹시함이 더 살아있는 듯 했다. First of all, I think pole dance itself is a very sexy dance. And also, it's a great workout. So you get to sweat a lot. You get built very pretty, not just like a big bodybuilder. You actually become pretty and really toned beautifully. And also, there's a lot of dance involved. So I kind of feel like dance, workout, and a lot of fun at the same time compared to other dances. 감고 열심히 열심히 climb 하고 엄청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땀이 많이 많이 나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살 많이 빠졌대요. 나는 아직 not me, not yet, but 다른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일단 공만 잡으면 살이 쏙쏙 빠진다는 말씀? 근데 어째 이거 혼자 추기에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펜스 같은 경우는 폴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 보통은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옷걸이요? 뭐 지나가시다가 뭐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폴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되돌아보면 이렇게 쓰는다. 폴댄스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냥 가까운 학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 매달리고 돌리고 딱 봐도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폴댄스. 올여름 섹시한 바디라인을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청순함과 가련함을 겸비한 여리여리함의 대명사 아오이 유. 탄탄한 근력과 개미허리로 대변되는 아시아의 별 부아. 그녀들의 공통점은 과연? 바로 발레 다이어트의 최대 수혜자라는 거. 특히 아오이 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 때문인지 발레 다이어트는
확률 20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수많은 여자 스타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가 본 또 한 명의 발레 다이어트 스타. 우아한 몸짓에 여성스러운 바디라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청초하고 가냘픈 몸매. 바로 쇼폴릭 발레리나 박현선. 인형 몸매 종결자로 대한민국을 들썩인 화제의 주인공. 요즘 핫한 다이어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발레 다이어트. 발레는 헬스나 그 웨이트랑 달리 이완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치와 이완 그리고 좀 가늘고 긴 곡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집에서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발레 동작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하는 동작은 플리에라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1번으로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하고 발끝을 양쪽으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어서 그대로 위로 쭉 끌어당기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허벅지 안쪽에 덜렁거리는 살이라든지 군살들을 좀 안으로 생생하게 몰고 좀 더 날씬한 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은 턴듀라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바닥을 쓸어서 뒤로 이렇게 쭉 무릎을 펴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다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동작을 여러 번 하시면 엉덩이 뒷부분이 굉장히 당기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힙업에 도움이 되고요. 엉덩이 바로 밑부분이 굉장히 날씬해지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작인데요. 보통 기지개를 이렇게 많이 펴시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는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여기 빗장뼈가 딱 일자 된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어깨를 뒤로 내리시고요. 팔을 들어서 팔을 쭉 최대한 길게 뻗으세요. 그대로 땅을 보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허리에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씬한 허리 라인을 가지실 수 있어요. 팔을 쭉 펴서 쭉쭉쭉쭉쭉쭉 끌어올리시고요. 이제 이 발레 동작 세 가지만 알면 우리도 아오이유 같은 여리여리한 몸매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 좀 더 탄력있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가 되고 싶다면 정답은 바로 복싱 되시겠다. 파워풀한 몸집과 체지방 제로의 군살 없는 몸매를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운동. 최근 복싱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선수로까지 활약한 배우 이시영. 원래도 날씬한 몸매이긴 했지만 복싱 다이어트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그녀의 몸매. 와, 정말 예뻐졌다. 이시영의 체지방은 무려 고작 4.7kg. 체중은 전보다 무려 7kg이 감량되어 그야말로 탄탄하고 슬림한 근육질의 몸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슬림한 이시영의 몸매처럼 되기 위해 원투 밤낮으로 복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성들. 아, 효과가 확실히 큽니다. 일단은 계속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뛰는 데서 체지방 감소를 할 수가 있고 펀치를 칠 때 허리를 많이 돌려주기 때문에 일단 허리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세를 많이 낮춰서 앉아주는 동작이 있는데 다리를 앉아 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랑 다리 쪽에 운동이 많이 되시고. 이렇게 10분, 20분 복싱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 오듯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 첫째는 살이 많이 빠지고요. 3개월간 10kg 정도 뺐어요. 3개월에 10kg이나? 하지만 이것은 약과였다. 복싱 다이어트 최강자 이영빈 씨.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동안 외모, 거기에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까지. 누가 봐도 중년 몸짱이 따로 없는데. 몸무게가 한 144kg 정도 나왔었어요. 혈압이 한 230, 전자기계는 저를 거부했었어요.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 여기 체육관 오기 직전에. 이게 진짜 본인 맞으세요? 예, 저예요. 이 배를 보시죠. 다리도 뭐. 이건 전부 옷이 특대 옷이에요. 이 제 친구가 보통적인데. 이렇게 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리 40인치 바지가 입고 꾸민 바지 마냥 딱 들어맞았던 그. 여기 복싱 다이어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처음에 81kg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현재 한 84, 85 정도에서 보양을 하고 있어요. 10kg가 빠지시네. 그렇죠. 거의 10kg가. 사람 하나. 예. 그걸 달고 사는 셈이죠. 측정 불가할 정도로 푸짐했던 몸무게가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는? 지난 2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이제 옷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맞는 옷이 없잖아요. 맞는 와이셔츠가 없잖아요. 어머니 마지막 꿈이면서 올바르게 또 단복 한 번 제대로 꾸려입지도 못하는 이 아들놈이 또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상복을 입을 수조차 없었던 거구의 몸. 그렇게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옛날 사진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치,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적이도 아닌데 네. 진짜 꿀꿀꿀꿀 때였었죠. 이 배도 그렇고 뭐 완전.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 문제도 그렇고 건강상에도 그렇고 첫째는 그런 그 투지 같은 게 안 생기고 일하는데도 그걸 좀 자꾸 농땡이만 피고 싶고 아유 이제 좀 살찌는 건 진짜 아유 그때 혈압이 230, 240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는 전부 기계가 고장 난 줄 알았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동으로 하시는 것 같고 매뉴얼로 이렇게 해보시고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 약물 조치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하고 그러셨는데. 그 이제 지금은 가면은 위혈압이 한 110에서 120 정상이 된 거죠. 살도 빼고 건강도 찾은 복싱 다이어트 킹 이영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알아본 스타들의 천차만별 다이어트 비법.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땀방울만큼 몸무게도 쑥쑥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또 운동한다면 아마도 몸짱 등극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 여름, 우리 모두 비키니를 입을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세요.